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대중 영상 매체 문화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중영상 매체는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런 형상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현대는 과학 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유익하고 편리한 반면 인간에게 필요한 필요악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은둔형 외톨이라는 신종 새로운 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외부 사람과의 접촉을 싫어하고 귀찮아하면서 서서히 숨어 지내는 외톨이가 되어서 마치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현대에 발생되는 그런 증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첨단 과학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방콕이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휴가는 어디를 다녀왔어? 이렇게 물으니까 방콕 다녀왔어요. 그래서 혹시 정말 외국에 다녀왔는가 그 뜻이 아니라 방에 콕 들어박혀 전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생활했다. 방 속에서만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이 방 속에 콕 들어박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래서 정신적인 큰 중증 환자로 변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나 방콕의 그런 증세가 있는 그 사연은 바로 오늘날 첨단 과학의 산물로서 컴퓨터, 사이버와 채팅, 게임과 오락, 그리고 MP3, 또 비디오, 핸드폰 이러한 첨단 과학의 과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또 병들게 하고 또 사람들과의 장벽을 점점 높이 쌓아가는 그러한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세는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전문적으로 이 병을 치료하는 그런 전문 학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게 그런 치료하는 그런 전문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영상 매체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제 대인관계의 기피증, 청소년들의 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에까지 확산되어서 어른들도 이러한 대인관계의 기피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또 사이버상의 그 만남, 또 채팅이나 게임, 오락 등으로 만끽하며 현실 대중문화 속에 파고드는 그러한 괴이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첨단 과학, 컴퓨터, TV,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이러한 인간 문화의 정적인 면을 바로 동적인 면을 엄청나게 흔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정적인 면과 사람의 그 동적인 면이 이런 첨단 과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서글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큰 변화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악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이에 따라 인간의 비극이 초래되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중문화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제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첨단 과학의 그 산물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흐트러뜨리고 또 어렵게 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특히 청소년들이 이 첨단 과학에 눈을 뜨고 더 깊이 본인 그 마음과 또 믿는 그 영적인 부분이 흐트러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대중문화를 통한 그 사탄의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침범해 오고 있는데 여러 해 전부터 바로 경계의 대상이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최근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 음악, TV, 컴퓨터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접근은 물론 이제는 무섭고 잔인한 그런 폭력이나 귀신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TV에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각 방송사마다 경쟁적으로 방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이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소재라면 언제든지 그것들을 영상화시켜서 영상 매체 속에 나타내 사탄의 형상은 바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영화의 발달은 무궁무진합니다. 투자와 관객 동원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명실상부하게
20세기 문화의 꽃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이 사단이 스며들기 쉬운 또 사단의 그 숨어있는 수법이 영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나고 인간의 마음속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표면에 넘치는 영상과 음향으로 강력한 시각적, 청각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즉시 어떤 흥분의 장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영화, 비디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화에 푹 빠져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볼 때 참 안쓰럽고 또 위험스러운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라고 부르는 현상은 어떤 시나리오를 형상화시켜서 어떤 감독의 사인에 의해서 카메라에 그 형상을 담고 또 소리를 더빙해서 포장하면 바로 이것이 영화로서 그 관객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의 과정은 정작 싱겁기만 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영화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속아 넘어간다. 영화는 참 그 촬영 장면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참 어떤 그 배우를 통해서 또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싱거운 그런 행동인데 이것을 이제 참 연속적으로 정지된 화면을 1초에 24장이 돌아가면서 우리를 속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력도 없는 그런 정지된 화면이 1초에 24장이 돌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주제와 기법을 가지고 현대인의 눈과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영화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영화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 매력 속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관객에게 대리 만족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영화를 보고 내 마음이 시원하다. 또 내가 평소에 정말 그 죽이고 싶은 그런 원수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한 주인공이 그런 일을 할 때 정말 그 영화가 잘 됐다. 이렇게 자기 마음과 그 영화가 맞기만 하면 그 영화를 높이 평가하는 참 그 기준이 참 다양한 또 옳지 못한 그런 평가를 내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내용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영화 속으로 몰두시킴으로 말미암아 희노애락을 느끼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영화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이 사단의 그 궤교가 그 속에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제 참 한가히 참 한가할 때 잘못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한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도 역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는 그러한 표현으로부터
그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보는 것에 약한가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 사례인 것입니다. 눈이 보배지만 눈을 통해서 세상의 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눈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눈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어야지 우리가 영화를 보고 또 좋지 않은 것을 볼 때 거기에 사단이 함께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 매체 영화야말로 사단이 노리는 가장 참 그 사단의 책략이 숨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보는 문화의 결정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가 죄를 실습하는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좋은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참 감성을 건드리고 또 관객을 동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좋지 않은 면을 보여주므로 참 이 영화가 우리에게 아주 그 영적인 파괴력을 지닌 그런 것이 바로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결코 영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야말로 신나는 장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 영화를 통해서 앉아서 돈 벌고 앉아서 손님 받고 앉아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세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이 영화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영화 속에는 무엇이나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이론도 음악도 사랑도 즐거움도 허무도 심지어 구원의 메시지까지도 무엇이나 영화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화는 그 내면에 그런 것들을 감춰둘 수 있는 그 마법의 상자와도 같습니다. 잘 쓰면 인생의 아름다운 그 깊이 있는 의미들을 반추해낼 수 있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형편없는 가치관을 심어놓아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영화가 사회 변화를 주도한다기보다 사회의 부주의한 면을 과장하거나 극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둠의 세력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더 일조한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영화가 우리 신앙생활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뉴에이지의 영화의 구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에이지 영화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홍수같이 쏟아져 나올 뉴에이지 영화를 구별하는 법 몇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아닌 어떤 영혼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영화가 바로 뉴에이지 영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그 영혼에 우리 성령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그 악령과의 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뉴에이지 영화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서의 내용을 주제로 하되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는 그런 영화인 것입니다. 성서 내용을 끌어내지만
해석상에서 또 영적인 그 진리를 진리 쪽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내용을 주제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뉴 에이지의 영화인 것입니다. 사례를 든다면 레이더스에서는 하나님의 복궤에서 악령이 나오게 한다든가 오맨에서는 계시록의 666을 오히려 사단의 승리로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영화들을 일컬어 참 우리가 뉴에이지 영화로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뉴에이지 영화의 구별법으로 구원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 인간의 노력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이 아닌 환생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바로 뉴에이지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저렇게 환생하는구나, 저런 저렇구나 하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시키도록 하는 그런 무서운 영화죠.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왜곡시키는 영화가 바로 뉴에이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영화인 아름다운 이야기, 또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 몬트리올 예수 이런 영화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그런 영화로서 뉴에이지 영화에 속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나 다른 신이 대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뉴에이지 영화라는 것입니다. 미녀와 야수, 거기에서 여자의 눈물이 죽은 인간을 살리는 장면이라든가 ET가 손에 빛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장면들은 다 뉴에이지 영화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또 컴퓨터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발명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그 두려운 통제용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컴퓨터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최고의 필수품인 컴퓨터,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컴퓨터를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가 무서운 통제용 무기로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때론 이 컴퓨터가 666 혹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까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컴퓨터만큼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문화매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사용하면 인류 문명의 총화로서 군림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악을 조장하고 도와주는 문명의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통제용 무기 말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적 그리스도가 세계 모든 인간을 억압할 때 컴퓨터는 그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1984년과 이마나 손에 66표를 찍어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컴퓨터는 정말 우리에게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컴퓨터 미장원,
컴퓨터 안경점, 컴퓨터 세탁소, 들어보셨죠? 컴퓨터의 존재는 일상생활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1946년 최초의 컴퓨터는 집체만 한 그런 컴퓨터였습니다. 최근엔 노트만한 크기, 또 그보다 더 적은 새끼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로 세상 인구의 모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컴퓨터는 우리의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개봉 영화를 집에 앉아 선명도가 높은 스크린에서 즐길 수 있는 CATV 시대가 왔습니다. 출근이 필요 없이 컴퓨터 단말기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재택 근무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집에서도 얼굴을 마주하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영상 회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 온갖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홈 쇼핑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우체부가 필요 없이 전자우편 시대가 왔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멀리 떨어진 교인들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이버 처치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금전 거래 은행에 갈 필요가 없이 홈뱅킹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는 이제 인간의 풍요를 창조해주는 21세기의 기술 혁신의 대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컴퓨터가 만능이다,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악질적인 컴퓨터 전문가가, 즉 해커들이 장난을 치게 될 것인데, 한 대의 컴퓨터로 전 세계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커들의 무서운 존재를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또 그 해커들이 어떻게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지 참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양상들만 봐도 컴퓨터는 우리의 친구라기보다는 위험한 적군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를 안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컴퓨터가 우리의 친구일까 적일까 생각하시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인간의 그 총명함을 가지고 이 시대의 총화로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컴퓨터가 오히려 인간을 더 해롭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이 컴퓨터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가 멸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컴퓨터는 해커들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를 갖게 되고, 또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컴퓨터는 쓸모없는 깡통과 같습니다. 미치광이 파괴자로 바꿔버린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의 문화 선교 의지가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의 대중영상 매체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은행이나 또 백화점이나 또 그 쇼핑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우체국 이런 모든 공공장소에도 이 거침없이 이 컴퓨터를 통해서 또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매혹시키고 또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참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참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단의 궤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참 우리가 이 재택 근무 시대 또 영상 회의 시대 또 홈 쇼핑 시대에 살고 있고 전자우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또 사이버 처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 교회가 이러한 영상 매체 문화의 발달에 의해서 점점 피폐해가고 참 이제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또 성도들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교제하고 성도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텐데 이러한 영상 매체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그 약점들 또 사단이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바로 이런 영상 매체 문화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그럴 수 있다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더 참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컴퓨터는 인간의 풍요를 창조해 준다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생활을 더 약화시키고 또 주님으로부터 더 멀게 하는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것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컴퓨터를 가까이 두고 제가 이제 참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에도 컴퓨터 집에 와도 컴퓨터 이제 참 또 손에 들고 다니는 노트북 또 학생들 강의실에서도 노트북을 통해서
또 이런 컴퓨터 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 그것이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르칠 때 이제 이 노트북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직접 내가 손으로 쓰고 말로 설명하고 이렇게 그 아예 컴퓨터를 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인간적인 면이 있고 또 학생들과 더 대화가 잘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기를 좋아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도 정말 만나고 또 부딪히고 서로 인사하고 또 사는 이야기가 거기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그 간증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상 매체는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장벽을 높이 쌓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매체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이 대중영상 매체 문화 이대로 좋은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다음 시간에는 그 대책과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TV와 핸드폰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